유해찬 대표님 의원 운세 리딩이에요. 고소당했다 그래요? 이것들은 나중에 그 천벌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저질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세 조금 봐드릴게요. 이분이 왜 고소당했죠? 뭐 때문에? 이거는 최은순일 수도 있고, 다른 여자일 수도 있겠죠, 물론. 양평 땅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7월 달.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 그 여자 하는 일하는 걸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체포, 동의안에 그게 혁신이에요,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그 여자도. 제가 볼 때. 되게 시끄러워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건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요. 유해찬 대표가 운세가 아주 좋지가 않아요. 이 여자를 목표로 아마도 김명신이를 앞으로 공격을 되게 하게 될 것이고, 김명신이가 공격을 하던지 여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한동훈이 나왔어요. 한동훈이가 이회찬 대표를 잡기 위해서 출동을 했죠. 이분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동훈, 김명신 다 난리를 칠 거예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죽여놓는,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라. 김은경은 뒤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혁신이에요, 지금? 그게 급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정말 중요한 거는 윤한영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 뚜둑뚜둑이 잡는 짓만 하고 앉아 있어요. 혁신을 하려면, 그러면, 다른 식으로 혁신을 하던지, 웃기는 여자예요, 그 여자도. 그저 운세 다시 볼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분이 뭔가 새로운 거를 누군가와 같이 하게 돼요. 그런데 좀 실망하는 결과가 생겨요. 실망하고, 마음에 좀 상처를 크게 받게 돼요. 이 여자가 되게 비난해요. 박영선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박영선 카드거든요. Queen of Wands가. 물론 다른 여자일 수도 있겠죠. Fire sign 누군가. 그리고 김명신이가 덫을 놓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회찬 대표를 죽이고자 하는 어떤 덫을 놓게 돼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운세가 이분도 안 좋네요. 요 괴물 나오는 거 보세요. 아니면은, 이게 다른 여자일 수도 있어요. 다른 여자. 이게 토러스, 버고, 캐프리콘 사인 중에 어떤 여자일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카드를 더 봐야 되겠네. 아, 이분 새로운 거 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분한테도 큰 사고가 터져나와요. 굉장히 큰 사고 터져나오고, 어떤 사건이 터져나와요. 김명신에 관한 사건을 터뜨리나, 이분이? 그리고 반드시 어떤 사람을 도와서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하게 돼요.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씩 만나기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중간 단계 정도의 출발점이 굉장히 순조롭게 잘 흘러가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져나와요. 비밀이 터져나오든지 사건이 터지든지 큰 일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잠시 발이 묶여요. 그래서 그 일이 좀 힘들어져요. 하고자 하는 게. 좀 좋지 않은 소식도 들어오고.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했던 그것을 다시 추진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한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예, 순으로 한번 볼게요. 고소권에 의해서 이분이 이기게 될까? 고소당한 것이 이분한테 유리하게 작동할까요? 질문이. 추미애 전 장관이에요, 이거.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하고 뭘 하나 보네. 아, 이분 고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겨요. 뭐라 그러지, 그걸? 대승리를 거둬요. 굉장히 걱정할 것 1도 없어요. 크게 이겨요. 예, 법정에 가는 거 나왔죠? 이분이 이겨요. 90% 승률이 100%예요. 90%도 아니고 그냥 90%예요. 90%. 이겨요, 이분. 볼 것도 없어요. 이분이 크게 이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 추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 잘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옆에 많이 생기고 추미애 전 장관이 도와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 리딩은 김홍걸이라는 사람이 목포에 나온다 그래요. 박지원 씨가 목포로 하려고 그러다가 손혜원 의원이 내가 그럼 출마할 거야 막기 위해서 하니까 김홍걸을 글로 빼고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진실이 폭탄처럼 팥죽처럼 터져나온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비밀 다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아니라고 저는 수십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경고예요. 하늘이 주는 경고. 내가 주는 경고가 아니라. 그렇게 똑바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에서 쳐요. 굉장히 좋지 않게.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이 배워야 돼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김홍걸 이 사람 운세예요. 이자가 누구지? 이거 윤환용인가? 윤환용일 수도 있지만 엠페로 카드예요. 엠페로가 그 사람 하나뿐 하나만 되는 건 아니죠. 딴 사람도 이 카드가 될 수 있죠. 이 사람 바람 피나? 지금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앞으로 뭘 같이 하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그래요. 그러는데 이자 운세는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 해서 뭐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은 편이에요, 운세가. 다른 일로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집안에 지금 굉장히 기쁜 경사가 있었던지 그렇게 그런 게 아닌가. 돈도 쪼들리는 시간이 잠깐 있지만 도움을 크게 받게 돼요. 좀 실망을 하는 일도 있고
힘든 시간도 약간 있지만 도움이 들어와서 그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큰 어떤 목표를 세워요. 세우는데 그게 진전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해요. 변수를 쓴다고요. 변수를 쓰고 끝까지 나는 이가 내가 목표로 한 거를 이룰 거야. 그래서 죄를 저질러요.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지르면서 집착을 거기에 끝까지 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게 돼요. 이제 이거는 잠깐의 운세고, 이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아직은 조금 일러요. 사실은 내년쯤에 더 하겠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당첨이 될까? 지금 7월 달이니까 조금 이르기는 한데 4월 달이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될까? 이거 이재명 대표인데. 뇌물 주고 뭐 이렇게 돈으로 어떤 매수를 했다든지 이런 비밀이 터져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당첨이 지금으로 봐서는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거 자꾸 콜카스가 윤한영 이재명 이렇게 나오네. 거의 확률이 높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확률은 낮아요. 하지만 자기네들이 계획하는 거는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건 그냥 운세예요. 이번 리딩은 엄청 안 좋네. 이 사람 비밀 터져 나와가지고 뇌물에 관한 돈에 관한 그런 비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는 바람에 조사받게 돼요. 조사받게 되고 그래서 사퇴를 하든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 사람들하고 뭔가 되려고 하는데 나중에 좋지 않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지를 못하게 돼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잠깐 설치고 다니겠죠. 나 이거 할 거야. 그러고 하긴 하는데 비밀이 터져나와요. 비리, 부패, 뭐 이런 것에 관한, 돈에 관한, 뇌물, 이런 것들에 관한 비밀이 터져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바람에 취소가 돼요. 자기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못 이루게 되는. 그리고 그 바람에 운명이 확 뒤집어져요. 나쁜 쪽으로. 돈 문제로 되게 시끄러워져요, 이 사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목표에 나온다는 거야. 나쁜 마음을 먹고 하면 다안 된다, 이 소리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뜻이 좋아야 돼요.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선한 뜻을 가졌는데 실수로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크게 치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쁜 뜻을 가지고 나쁜 행위를 하면 벌을 크게 받아요. 의도는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나쁘게 됐어요. 그것과는 다른 거죠. 지금은 국민 하나만 바라봐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벌다 크게 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까지 리딩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